맨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니 15절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좀 없어서 13, 14, 15절 세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단의 한 번 더요. 시작. 결단의 전환점. 여러분 혹시 경영 쪽이나 리더십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좀 책을 이렇게 좀 즐겨 읽는 분들은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앤드류 그로브. 앤드류 그로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이분이시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헝가리, 그러니까 고국이고요. 유대인이세요. 근데 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진 고난과 핍박을 헝가리에서 경험하게 되죠.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싶어가지고 단돈 20달러를 들고 미국에 무작정 이민, 거의 뭐 망명 비슷하게 이제 오는 거, 도망 비슷하게 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한쪽 청력을 잃어버리는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날 동안에 20대 초반에 이 친구가 미국에서 뭘 합니까?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뉴욕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뉴욕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진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나 가만 보니까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 대단히 성공한 기업가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에 인텔 아시죠? 이 로고 인텔 컴퓨터 회사 인텔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회장까지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장이 되어지면서 인텔이 성장이 아주 수직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뭐랄까 장본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세계 최초로 메모리 카드를 발명하게 되어지고 우리 메모리 카드 흔하지만 처음으로 발명한 게 이제 인텔이었고요. 이 앤드류 회장이 이제 발명을 해냈다 이 말이죠. 10년 동안 25%의 성장률, 그죠? 성장률을 거뒀다는 거예요. 국가가 7%만 성장하게 되면 대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에서 10년 동안 25%를 계속 유지했다. 이건 신화, 기적 중에 기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인텔 회사와 이 앤드류 그로브가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되면서 시장이 확 개편이 되어지고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좋으면 이제 이 매출도 수익도 늘어났는데 이제 가성비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앤드류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인텔의 뭐라 그럴까요?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D램이라는 게 있대. 잘 모르겠어. 그 D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엄청나게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승승장구 잘 나갈 수 있는데 미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D램 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회사에서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발칵 뒤집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미래를 위해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마이크로 어떤 쪽으로 내 분야가 아니니까 어려워.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래가지고 좀 고집을 부리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는 엄청났다고 하는 거죠. 자서전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1996년에 인텔의 연 매출액을 보니까 280억 달러, 순이익이 52억 달러. 너네는 어떻게 하면 놀래니?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뭐 12여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친 짓이다. 실제로 몇 년 동안 극심한 재정난 비난을 무릅쓰면서 그저 D램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의 때를 바로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운명적 결단의 전환점을 넘어선 사람 이래가지고 지금 리더십이나 경영 쪽에서 굉장히 이 사람을 뭐랄까 주목하고 있고요. 영향받고 싶고요. 닮고 싶어하는 앤드류 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위기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결단, 결단의 전환점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도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단의 전환점을 맞이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았죠. 사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운반되어지는 거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할 거다. 그냥 복 자체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렸었던 사람. 100세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모가 되고 부러운 거,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도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랍인들에게도 조상이 누구냐고 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우리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이 실제로 임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 거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어떻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셨어.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를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있으신 건 사실이었어. 그런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가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환점을 득 놓으셨고요. 그 전환점에 그 앤드류 회장처럼 올바른 결단,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 축복이 그에게 실현되어진 것이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주님께서 그냥 약속하시고 그냥 주신 게 아니었었어요. 올바른 결단을 했었고 올바른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뭔가를 결단하길 원하신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뭔가를 결단하지 않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결단함으로 넘어섰어야 했었던 전환점이 어떤 것이었을까? 주님께서 그 축복이 축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 변화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의 전환점이 어떤 것이었을까? 뭘 요구하셨나?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결단의 전환점으로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네 고향을 떠나라, 떠나라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 축복된 여정을 준비하고 예비했는데 자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축복의 손을 내미셨던 거예요. 자 계획은 있는데 그것을 붙잡을지 붙잡지 않을지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를 따르라 하고 애원하거나 붙잡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콜링에 아멘 하고 따라온 사람이 제자가 된 것이었죠. 그죠?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기계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거라고 하는 신앙을 빨리 버려야 돼. 여러분 신구약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전환점을 딱 놓는 거예요. 걸림돌을 딱 놓으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축복 이전에
축복을 받을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크게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짧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를 보고 계십니까? 안 보여서. 여러분, 따라갔다,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75세 때 와가주신 말씀입니다. 75세. 일종의 이민이죠. 지시할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명령이었어요. 떠나라는 명령이었죠. 여러분, 30대, 40대에 이민 가서 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다. 50대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이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60 넘어가는 할아버지에게, 그 이상 되는 분에게 이민을 가서 고향을 떠나서 살라 그러는 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락한 곳, 안정된 곳, 내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진 곳, 노력하지 않아도 그죠? 편안한 곳,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왜 떠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거기에서는 자꾸 우상에게 가지고 자꾸만 죄악 가운데 떠밀려갈 것을 염려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자, tent of meeting, 회막이라고 말하는 텐트를 진영 안이 아니고 진영 밖에다가 왜 텐트를 거기다 마련했을까요? 진영 안에서는 왠지 변화를 향한 도전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뭔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떠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갈등 상황이고 위기 상황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의의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 예정된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임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요구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 옛것, 과거의 묵은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결단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냥 주일날 와서 자리만 시계추정 왔다 갔다 하는 성도였는데 뜻을 정하고 제대로 한번 내가 믿어봐야지 결단을 딱 2019년에, 그러면 당신은 결단의 전환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옛삶을 떠나야 합니다. 죄된 옛습관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안 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갈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도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결정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떠나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2019년에 변화되길 원합니다. 한 단계 성숙하길 원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예언을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변화는 아픈 거라고. 뭔가를 떠나야 되니까 미지의 불안한 뭔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제 사역지는 대구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간 이유는 사역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였고요. 딸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동안을 간 거예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부서를 맡았는데 대구는 저희 장인어른 교회는 주일 성수를 칼같이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써. 토요일날 뭐 사야 될 것들이 미리 사는,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부교육자가 거기에 맞춰야 하고 또 그 신앙이 고귀하고 그래서 이제 따라간 겁니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 성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시험 때 빠지고 아프면 빠지고 오기 싫으면 빠지고 막 얘들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주일 성수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의 최다 메달리스트라고 주목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 중국의 선교사를 거기서 순교하시게 되어지죠. 육상 선수였어요. 그 불회전차 영화를 제가 보면서 이거다 싶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이 국민적 영웅이거든. 주일날 장로교회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막 바깥에 교회 바깥에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 공이 에릭 리들에게 탁 갔네.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을 달라 그러는데, 얘들아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지? 주일날이 축구하는 날인가? 아니요, 예배드리나. 그래, 예배드리고 우리 몇날 며칠 우리 같이 만나서 축구를 하자. 요 장면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그죠? 근데 이 에릭 리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다가 이제 몬트리올로 가는 배 안에서 대진표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자기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경기가 주일날 지금 잡혀 있다는 걸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를 떠나야 하고 내려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리들이 그 배 안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일날 그 경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뭐 나라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대사가 와서 막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고 제 신앙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메달을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여줘야지 하면서 영상으로 애들한테 보여줍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냐? 애들이 숙연해져.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성공했다. 주일 성수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때 장교가 되고 싶어가지고 학사 장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체 검사 완벽하지. 하자가 없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공부, 수학, 영어, 역사 다 준비해놨어. 저는 정말 정말 잘 칠 자신이 있었는데, 시험이 국가고시가 언제야? 주일이라 이 말이야. 내가 아이들에게, 야, 에릭 리들 봤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장교가 되려면 장교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가고시 주일인데 어떻게 하냐 말이야. 기도했지.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톤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국가고시가 주일이잖아요. 그럼 크레이시 하는 거면 장교가 되지 말라는 거면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마음속으로 주시는 감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알잖아. 그런 마음만 계속 제가 불편해. 그냥 그 기도를 그냥 한참을 하다가 제가 마음을 딱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학사 연구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일날 그 학사 그 국가고시였잖아. 근데 국가고시 못 봤으니까 나 어디 있어? 대구에서 설교하고 있겠지. 애들이 왜 뭐 전도사님이 우는지 몰라. 이유를 몰라. 애들의 애꿎은 희생의 십자가가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학사 장교를 포기한 적이 제 젊은 날에 있었어요. 그때 저희 장모님이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이 얘기를 했더니 장모님 끄덕끄덕 하시면서,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시면 환상을 보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장교복을 입은 이 군인들이 이렇게 쫙 줄이 서 있는데 하늘에서 손이 나를 팍 붙잡고 팍 픽업을 하더래. 아니 그랬대. 내가 본 게 아니고 팍 픽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카운트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군대에 갔다 와서 저는 컨티넨탈에 들어가고 한 번도 쉼 없이 지금껏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장교로, 장교는 포기하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영적 장교를 세웠음을 저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중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 친척 고향 집을 떠나라. 너무나 자주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정말 네가 나랑 가까워지길 원해?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실현되길 원해? 그렇다면 너는 어딘가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요, 첫 번째 드는 이미지나 생각,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 확률이 매우 높아. 두 번, 세 번째는 자꾸 합리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께서 지금 당신에게 뭔가를 떠나라. 네가 성장을 원했는데 안주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변화가 있든 뭐하든 할 거 아니냐. 네가 정말 영적인 도약을 원하느냐. 그러면 라이프 클래스를 위해서 시간을 맞춰. 아멘, 아멘. 그죠? 많은 사람들이 원함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의 그 순간 모멘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부정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 죄악이나 어떤 사슬을 계속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이거에서 떠나라는 거야.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너의 고향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야. 뭔가 모험할 마음을 자꾸 삭감시키는 주님 안에서 네가 정말 성장하고 도약하길 원하는 그 기대감들을 희석시키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정직한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조의 축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떠나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게 어떤 것인지 성령님 적용시켜 주세요. 저는 그것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실현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이방 땅에 잠깐 머물렀었던 때가 있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참 절세 미인이었다고 했어요. 두려울 정도로 나를 죽이고 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 그 왕이 너무 두려웠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사라가 65세였는데도 그렇게 이뻤나 봐. 아무튼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하는데 왕이 65세의 예쁜 할머니를 오케이 거기까지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보 그러지 말고 오빠 그래봐 뭐 이러면서 연습도 막 시키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자기 살겠다고 외간 남자의 품에 아내를 이게 내 모는 이런 짓을 저지른 건 이건 죄 아니오. 이건 잘못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대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는 죄인이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아비멜렉 왕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손대면 너 죽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거나 징벌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실패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서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로 무사히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보너스까지 더물어 주셨다. 염려가 좀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아, 그러면 하나님께 이 결단의 전환점을 통과하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구나. 꼭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선대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사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과분한 덤의 축복마저 안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쨌든 축복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축복해 주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니? 그러니까 꼭 이상한 논리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실수한 실패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대하시는 걸까요? 대답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결단의 전환점을 통과하고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결단의 전환점을 통과해낼 때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정말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축복하면 알레르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잘 됐다 그랬죠. 하나님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세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기가 조사니 주저앉아 있는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이 얘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주님 믿습니다. 아멘. 말하는 목소리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란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를 않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그죠? 주님께서 떠나야 돼. 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축복과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니? 여러분에게는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떠나셔야 합니까? 어떤 것을 붙잡으셔야 합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대보실 것이에요. 두 번째 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의 전환점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막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진짜 복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셨던 것은 두 번째 더 큰 결단의 전환점을 그가 넘었기 때문이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셨던 이유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크게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삭을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뭘까 견고하지 않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라고 노래합니다. 맞아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신데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야. Temptation. 우리를 마귀처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그런 시험은 안 해.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대보는 테스트. 그 시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경외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서도 원망하게 되어져요.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 축복이 없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쓴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태도를 본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에? 신명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셋째 줄부터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시험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살해하시고 갚아주실 거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축복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라고 그 메시지가 좋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지. 아브라함을 사랑 안 하셨을까요? 그러나 대보시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님 축복 주세요 아 감 떨어지게 이게 아닌 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딱 대보시기 위해서 두 번째 결단의 전환점을 딱 갖다 놓는데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주님을 순종하므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장성한 이삭을 보는 즐거움에 마음껏 만끽하고 누려야 하는 때쯤 또 갑자기 오셔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야속하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야속한 사람이 있어. 여기 지금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잔인해. 심술궂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게 너무 잔인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가지고 장난 놀거나 심술궂은 분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을 이 문장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축복의 여정 안에는 광야가 있어. 근데 광야가 종착역이 아니야. 아멘이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당신을 시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럴 때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죽은 것 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런 말씀 읽어보시죠. 있죠. 그의 순종한 행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지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대보십니다. 오! 여러분 전능한 창조자가 친히 하신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불시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두 번째 결단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이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사흘길이 걸립니다. 그 3일 동안 지옥 같은 3일, 그 혼돈, 혼란의 3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의 3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삭과 동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삭 자신을 태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어. 아무도 모르죠. 이삭도 그냥 쫄래쫄래 자기를 태울 나무라는 걸 모르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배를 가를 칼과 횃불을 들고 그 모리아까지 올라가는 그 고통스러운 3일길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진심이세요? 정말 백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을 정말 바치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꼭 이래야만 합니까? 꼭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갔겠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이 속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속이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장난을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천국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침묵하고 아 그게 아니고 내 본심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막 대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내 축복 때문이냐 아니면 나 자체를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도 언젠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명령 앞에서 시험 들고 넘어질 사람이냐? 내가 너에게 축복과 기름 부으심과 이 하늘의 속과 나의 계획을 그대로 너에게 실행시켜 줬을 때 네가 믿음에서 떠밀려가거나 네가 교만해지거나 정말 잘못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삭이 딱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였어요. 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3일길 동안. 그리고 칼을 높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였어.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막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 유아적인, 그 미성숙한, 이기적인 뭔가 믿음의 도전과 모험에 민기적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당신으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해프닝을 만드셨을지도 몰라. 믿음은 그런 것이다. 말로 하지 말아라.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관념으로 하지 말고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너의 사랑을 증명하거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거였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젊은이들은요, 너무 감상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감정에 따라서 충성과 헌신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해요.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을 바쳤겠습니까? 의지야. 신앙은 상당한 부분 의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경험하겠다 그러면 뭔가를 떠나야 하고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예시키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에게 칼을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찌됐든 주신 분이 기적적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시키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연거푸 두 번 되풀이한 거 생각나는 거 있어? 저는 없습니다. 다급하셨어요. 찔릴까 봐 다급하셨던 거라기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에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던 순간이었던 거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입니다. 빨간 것이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정말 순종할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따라왔었던 여정이었어요. 근데 이 이삭 사건 이후에는 믿음의 역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내 종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불시험 테스트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건 뭐 대단한 성경 지식이나 은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다. 아멘입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내어 놓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어.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신뢰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처럼 그렇게 역사하세요. 맹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입니다. 그죠? 맹세는 나보다 큰 자, 나보다 큰 무언가를 향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큰 자야.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이름에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두 번 반복해서, 히브리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는 건 강조법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가 맹세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주고 복줄 거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자,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축복 아니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막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태도였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 순종과 충성으로 드러나는 법이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자녀와 부모,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자녀이죠. 그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는 뭐랄까, 그냥 응석도 되고 막 이런데 약간 성숙한 톤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약간 충성 쪽에 더 가까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시대에는 그런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막 뭐 로맨틱해, 멜랑콜리해.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종에, 순종으로 사랑을 입증해야 되는 이런 종류의 사랑 앞에서는 모두 다 그냥 막 망설이죠. 특히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그럼 제가 이 제 영적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는 부부, 청년으로 왔다가 이제 결혼을 했죠. 그죠? 가끔 이제 결혼하면 애 생기고 막 이런 부부싸움 하잖아. 가끔 그렇게 했어요. 걔네, 아파트 밑에 가가지고 케이크 사들고 가가지고, 저는 이제 남자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돼. 그럼 순종도 하고, 그 위기를 몇 번 넘겼는데 이번에 싸움은 좀 심각했었어.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 저희로서도 좀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만나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목사님이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카톡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면 얘는 항상 그래도 꺾었어요. 순종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를 영적 아비로 정말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죠. 읽었어요. 답이 없어. 이거는 중증입니다. 부모님도 지금 힘들어하고, 이 여자, 이 와이프는 지금 뭐 두 주째 집에 안 들어가고 있고 애가 있는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자, 제 말도 안 듣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으로 보고타 이제 들어가게 됐어. 제가 이 얘기 했었나? 안 했지. 오케이. 보고타 갔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 한켠에 은혜는 받지만 이 친구들이 늘 마음속에 좀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데 어느 강사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주님 앞에 보여드려 보시죠. 그것이 바로 언약 헌금입니다. 딱 헌금 얘기 듣는데 거슬리더라고요. 뭘 헌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 근데 딴 그 강사가
어떤 말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레마를 꽂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나 가정을 위해서는 언약 헌금을 해보셨지만 여러분의 영적 제자들을 위해서 언약 헌금을 심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 그 가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거든. 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주님 내 손을 떠났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물질로 내 믿음을 표현하고 내 이상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가방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예? 앞으로 나오라는가 그 헌금을 들고 목사가 나오라는 사람이지 나가는 건 좀 낯설잖아. 나오라는 그냥 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언약 헌금을 심습니다. 하나님 뭐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과 함께 드리고요. 그렇게 또 일정을 보냈어요. 갔다 와서 회복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헌금을 드린 다음 날 이 자매 마음이 쑥 이상하게 누그러지더래. 회복된 다음에 남편이랑 이야기하는데 아 이대로 버팅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아침에 같이 들더래요. 그 친구는 알아야 돼요. 언약 헌금의 힘이라는 사실을. 요게 바로 정말 이 작은 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삭의 작은 어떤 예가 아닐까? 그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어 라고 딱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오더라.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어요. 젊은 나날 동안 젊진 않았지. 75세.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고 이삭을 바치고 뭐 한 24지니까 120, 30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던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제가 아, 이 사람은 정말 교회의 중직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 마음속에 신뢰가 돼야지 맡기지. 이걸 맡겨놨는데 조금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휘청휘청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 주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성군으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요. 백성들을 정말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떡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 백성을 섬길 줄도 알고요. 아 너의 마음이면 내 백성을 맡길 수 있겠어.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의 핵심적인 것을 너에게 맡길 수가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찾고 계셨다. 그죠? 하나님은 그날 친구를 얻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외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받을 것만 원하는 것만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업앤다운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초스피드로 이야기하느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축복도 축복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과 연관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은혜와 마르지 않는 축복은 아브라함이 두 번의 결단의 전환점을 잘 통과한 결과로 주어진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도약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그죠? 내가 주님께 서약했었던 뭔가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파괴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결단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님과 뭐랄까요? 채널이 딱 맞아지잖아? 그럼 바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는 것,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셀리더도 하고 셀모임도 가고 이것저것 다 하고 뭐 이거 하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곤고하고 내 상황은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걸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상황을 모르겠지만 떠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막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막 이삭은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이래야죠. 왜요?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 분노에 찬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주신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헌신을 내 깨어진 서약을 내 죄악됐던 내 과거를 떠나고 주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길 시작하는 거고요. 순종으로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거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소주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야, 횡재했네. 요런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당신과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죠?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시련과 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의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셨어. 이게 맞는 순서지. 우리는 이 사업장을 해주세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돼요. 막 그냥 다 늘어놓고 안 주시면 서운해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삭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혹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한 사람들 언약 헌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서 작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한번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예?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결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각오하시고 결단하셔서 우리의 범사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떠나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안주의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성장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결단함으로 여러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막 나타내시고 역사를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큰 사람은 큰 산을 넘는 사람입니다. 큰 성공자는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두 번째 결단의 전환점을 넘어선 사람이야.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기드온은 믿음으로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더라 이 말이야.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엽니다. 작은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지금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설교를 듣는 동안에 생각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떠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것들 두 번 세 번 하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 주시는 그 음성을 딱 붙잡는 그죠? 그리고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가서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그렇게 크는 거야. 한 번에 그냥 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께 희생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부디 그 자리에서 떠남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힘들기는 했겠지만 한켠으로 그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딱 붙잡고 나와 평생을 함께 오셨던 하나님, 나를 평생 인도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다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있지 않을까. 어렵죠. 젊은이들 어렵게 사는 거 알아요. 특히 결혼해서 애가 하나 둘 정도 되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질서를 잡아주셔야 그 가정에 샬롬과 형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이 시간에 갈대우리에 두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자고요. 보고타에 갔는데 베르난도라고 하는 분이 무언급을 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처소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라가 동의를 하죠. 저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사라가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난처한 표정으로 몰라? 야, 코믹한 분위기였어요. 우린 뭐 먹고 살죠? 몰라? 그럼 뭐 우린 어떻게 살죠? 몰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웃었는데 저는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게 얼마나 막막한 부르심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사실. 그러니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고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안주에 있었던 자리, 타협했었던 자리를 일어나 떠나겠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삭도 그 정말 놓치기 싫었었던 그것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과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딱 주님 앞에 마음과 태도를 딱 보여드리게 되어질 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죠?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섞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에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비하신 기름 부으심과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시간에 주님 제가 과거에 느슨했었던 자리 하나님 제가 끈적였었던 그 죄악의 자리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타협했었던 자리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치? 여러분 감정적으로 말고요 아브라함에게 배웁시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작정을 하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요 그냥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떠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